자. 아빠 안에 들어있어요. 하트. 하트 어버이. 하트 뿅. 아빠 먼저 드려. 그리고 엄마는 땡큐. 얘가 안 들어있네. 어때요? 우리 하람이. 맛있다. 하람이도. 하람이. 안쪽에도 맛있네. 어르고. 우리 또 하율이. 우리 하율이. 맛있다. 하율아. 하트 뿅. 있어. 다 치즈 들어있어. 다 들어있어. 계속이야. 너무 맛있다. 되게 맛있다. 신기한 맛이 나네. 저 노래 흥잖아요. 엄마가 하나님 흥잖아. 엄마가. 엄마가 저. 아이들한테 저 노래 가르쳐 주려고. 바이올린 옛날에 엄마가 졸업식 때 그날 어버이날이었어. 그래서 저걸 하게 된 거래. 근데 해먹기를 너무 잘했네. 큰삼촌이 영어로 어찌됐든 번역을 해놨는데 노래할 수 있도록만 했다고. 맛있네. 아니야, 내가 체크를 넣어봤어. 그러니까. 알았어? 어머니, 뽀뽀. 아유, 저 노래가 어려울 거래. 안 어려워. 이따가 이제 따라서 해봐. 아이라, 알았어? 곧 있으면 노래 나와.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자고 해서 한 거야. 2009년? 2009년 졸업식이요. 10년 딱 됐네. 얘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 그때? 아가씨로 저렇게. 요 사람이, 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야? 어구. 예, 저 아가씨가 이 애기 엄마의 애기 세대 애기 엄마가 됐어요 지금. 길 나와, 길 나와. 엄마야? 엄마야, 니네 엄마. 그게 엄마야. 화면이 조그매서 그렇지. 엄마가. 이제 노래를 부를 거야 이제. 아이새끼. 뭐 지금도 언니 하율이 엄마야. 애기 있는데. 10년 만에 이뤘어. 다음 주. 10일이 아니었어. 뭐 행복하게 누구야? 이루었으면 됐지. 누구야? 아이들 건강하면 됐고. 엄마야? 오빠가. 서른이네, 서른. 응. 그렇지 그때. 그때가 서른이었지. 29. 뭐 서른이라 29, 만으로 29에 했지. 지금 39이니까. 아직은 39이잖아. 그런데 저거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매년 5월달이면 자연이 틀어져서 좋네. 아주 쟤 진짜 좋아하네. 이게. 엄마지? 이제 보여? 엄마지? 응? 엄마가 지금 보는 거야, 얘는. 이 노래를 아까 내가 들려줬더니, 좀 어렵대. 그런데 이제 자꾸 부르면 안 어려워. 맛있겠네. 아까 오빠가 메시지 보냈더구만. 너무 맛있냐고. 그래서 나 아침에 후닥닥 이거 했다. 하율아 빨리 와. 노래 제목 노래 가사 들어봐. 이제는 가사로 나오잖아. 그때 또 부부랑 부부가 노래 목소리가 그냥 풍성하게 하고. 자식생각에 흐르던 이마 위에 할머니 안 먹어? 먹었어. 그러니까 저 뒤에 서 있는 애들이 막 훌쩍훌쩍하고 눈물 닦고 그랬어.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지네도 엄마 아버지 생각나서. 모자 쓰네. 그 옆에 같이 친구들이. 저 울지? 이 두 엄마. 엄마 아빠 생각하고 같이 울었어. 와, 부모도 인상 진짜 좋다. 부모 옆에를 보자. 부모도 목소리가 크게 되겠네. 그렇지. 고모부 저 앞에 있잖아. 고모부 할아버지 앞에. 형 노래하시잖아. 고모부 할머니.
실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아까 그 엄마.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왜 핑크원 입었어? 저게 한복이야 한복 한국옷 왜 핑크원 입었냐 얘가 얘가 왜 핑크원 입었냐고 어디 빵 좀 보자 빵 와 빵이 아주 제대로 빵이 완전히 제대로 빵이네 빵을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만큼 먹어야지 이제 또 크고 지내 할 일을 하고 살겠냐 빵 맛있지? 감자도 맛있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뽀뽀해 빨리 엄마한테 가서 아이고 뭐 마셔야겠다 엄마 뽀뽀해줘 애기 뽀뽀해주고 애기 먼저 뽀뽀해주고 엄마 뽀뽀 그쪽 다 묶고 하율이 뽀뽀 하람이도 같이 하람이도 엄마한테 또 뽀뽀 할머니가 이렇게 찍어둘게 자 우차 개짭 닦고 또 하율이 하율이 얼른 보자 그래 하율이 얼른 보자고 하율이 오 보자 하람이도 하율아 하람이도 아이고 할아버지 어휴 할아버지 해서지 어휴 그 나머지 거를 그냥 줘버리면 니는 뭐 먹으려고 어이구야 하율이도 얼른 보자고 해 하율이 하율아 보자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도 뽀 할머니한테도 뽀 또 뽀뽀했지 어 할머니도 뽀뽀 아이고 자 잘못하면 다쳐 네 제일 이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우리 경이. 빠이.